안녕하세요. 이영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촌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제목으로 사례와 함께 세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K씨는 노후에 거주하기 위해 고향인 청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그마한 땅과 농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가족 전원이 귀농하기 위해 기존의 분당의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전혀 문제되지 않다고 해서 매매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귀농을 생각하고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 사이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하여 확실한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몇 가지 요건이 맞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2020년까지 지역 기준, 규모 기준, 금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농어촌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그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그 지역 기준은 농어촌 지역 외 지역 등에서 취득한 농어촌 주택이어야 합니다. 규모 기준은 대지 면적이 200평 이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45평 이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5평 이내이어야 합니다. 가액 기준은 농어촌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을 제외시켜주는 특혜는 극히 한정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택 및 요건을 갖춘 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 3년 보유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는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에 2주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분당의 주택을 양도할 때 청양의 농어촌 주택이 요건만 해당이 되면 분당의 주택 양도 시점에 청양의 농어촌 주택이 3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청양의 농어촌 주택이 3년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의 분당 주택 계산 시 비과세 적용해 준 것을 다시 과세해서 추징합니다. 이처럼 농어촌 주택의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세법의 복잡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만약 귀농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우의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